나 준섭인데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고목나무 등걸에 꽃방울 터지듯이 터질 줄은 알았다. 단지 그 시점이 예상외로 빨리 왔다 그거예요.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건데 나는 너를 봤을 적에 일생일대 기가 막힌 기회가 왔다 그거예요.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. 알겠냐? 예, 저 형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. 가일증 분발하겠습니다. 옛말에 너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러는데 너 절대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. 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고 사람이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야. 친구가 도와줬건 후배가 도와줬건 어찌됐건 너는 내가 보기에 인간 승리야. 개천에서 절대 용난 거 아니야? 응? 예, 고맙습니다. 잘 봐주셨어요. 자, 형님 얼른 잠 비우세요. 아, 오늘같이 좋은 날 그래. 가게에서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? 2차 가야죠. 안 돼요, 2차는. 내일 또 일찍 나와야 돼요. 아니, 누가 아가씨 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? 이 아가씨가 아까부터 말하는 게 영 삐딱해? 저, 이 친구도 집에 바래다 줘야 되고요. 저 2차는 다음에 하세요. 아니, 근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취했어? 예, 하루 종일 손님 치르느라고 술상문으로 돼서 이래요. 이산 다음에 하세요. 예? 좌우간 말이야.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. 그 영어로 Human is society animal. 그 오늘의 박준섭이가 있었던 것은 인간관계에서 절대적인 신용이 있었다 그거야. 아, 막말로 신용이 없었다면 이 친구가 도와줬겠어?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지요. 요즘 부부 자식 간에도 야, 신용 없으면 등 돌려버리는 세상이에요.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야. 인간을 저축해. 인간을. 인간관계만 제대로 잘 돼 있으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. 아니, 왜 말씀하시다가 절 쳐다보세요?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지. 아니, 뭐가요? 인간 저축. 사랑을 하고서부터 모든 게 변하는 것 같다. 아름다운 건 더욱 또렷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미운 건 더욱 추하게 미워 보인다. 누군가 말한다. 사랑하는 것은 간직하는 것이라고.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느낀다. 이렇게 터질 듯 애가 타는데 이렇게 잠 못 이루며 괴로운데 어떻게 간직하란 말이냐. 사는 게 전쟁이라면 사랑도 전쟁이다. 간직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빼앗고 쟁취하는 것. 나는 오늘 밤도 내 사랑의 승리를 꿈꾸며 절망한다. 이 세상 모든 유행가들이 구구절절 진실된 아픈 목소리로 내 가슴에 파고든다. 아, 사랑을 내가 왜 했을까? 왜 했을까?